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 상반기 뷰티 어워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룸에서 지정한 뷰티 어워드 제품들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잘쓴 제품들 몇 개를 섞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여름인 만큼 첫 번째 제품은 어퓨 슈퍼 에어핏 마일드 선크림 데일리입니다. 슈퍼 에어핏이라고 써진 만큼 정말 정말 가벼운 질감을 가진 그런 선크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선크림 중에 제일 가벼웠던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쉽게 슥슥슥슥 발리거든요? 근데 정말 얇게 발려요. 얇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저는 이 선크림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요즘에 화장을 이렇게 잘안 해요. 또다 한번 있을 약속? 근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촬영할 일 아니면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즘에. 근데 전 그래서 선크림 냄새 좋은 거를 쓰면은 이 마스크 안에 하루 종일 이 선크림의 냄새가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좀 변태같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크림의 그 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가볍고 이렇게 향 좋고 이런 제품을 찾는다면 저는 이 선크림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미세먼지 흡착 방지 인체 시험 적용도 완료한 제품이래요. 근데 약간의 가벼운 그 사용감에 비해 약간의 그나 선크림 발랐어 하는 그런 답답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살짝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바를 때 가벼운 사용감이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고 믿을 수 있는 어퓨 선크림이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니하우스 셀프업 볼륨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저는 이 모발이 굉장히 얇기도 하고 손상된 모발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없으면 정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나가기 전에 아침에 씻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기름이 잘 지는 머리여가지고 2, 3분만 하고 있어도 그 트리트먼트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볼륨을 조금 살려주는? 저는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숱도 굉장히 없고 모발이 굉장히 얇은 타입이에요. 근데 좀 머리에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였어요. 그다음 이거는 저도 정말 한 4, 5년 전부터 쓰던 제품인데 뷰티 어워드 제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놀랬던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예요.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많구나. 정말 저도 잘 썼던 제품인데 여전히 사랑받는 제품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그거 대비 정말 컨실러의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저만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좀 노파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특히 저같이 트러블 많은 사람들, 좀 트러블 흉터 많은 사람들은 노파대? 정말 노 컨실러? 완전 불가능해요. 그럴 때 저도 노파대 할때 컨실러로만 살짝 이렇게 트러블 있는 곳을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뷰티 어워드 제품에 쿠션이나 파데 제품이 없이 이런 컨실러 제품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저도 요즘에 들어서 펜슬로, 저는 펜슬을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리퀴드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 때문에 여기에서 콧김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화장이 지워진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눈에 유분기 살짝만 잘 제거해주고 이런 리퀴드 아이라이너만 써주시면은 정말 이게 하루 종일 번짐없이 거기에 위에 살짝 브라운 섀도우를 더 얹어주면은 정말 지속력 갑인 아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키스미 제품은 마스카라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고 지속력이 정말 정말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어워드에 올라오지 않았나. 요번 제품들을 봤을 때제 생각에는 코 시국인 만큼 약간 마스크
에잘 버틸 수 있는 뷰티 제품들로 많이 구성이 된것 같아요. 요번 연도에 굉장히 핫했던 블러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블러셔인데요. 스킨푸드 버터리치크 케이크 트윈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스킨푸드가 좀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거는 투톤으로 된 제품이고요. 저도 지금 이 블러셔를 발랐어요. 근데 이거는 베이크드 된 그런 블러셔거든요. 블러셔 제품이어서 좀 부드러운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좀 뭐가 거친 제품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그냥 손으로 블러셔를 씁니다. 이건 오히려 브러쉬를 사용할 때보다 그런 퍼프나 이런 제품을 써야 조금 진하게 더 발색이 잘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나는 은은한 피부가 탁해 보이는 게 싫다. 근데 은은한 블러셔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근데 정말 블러셔 바른 듯안 바른 듯 정말 은은하게 느껴진다는 점? 믿고 쓰는 스킨푸드만큼 컬러 하나하나 다 예쁘고요. 저 이거 봤을 때 흰기 굉장히 도는, 굉장히 많이 도는 핑크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웜톤이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 얹어도 전혀 이상하지, 들뜨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볼을 연출할 수 있어서,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것 같고요. 베이크드 제품인 만큼 지속력도 높고 발색도 자연스러워서 요즘 시국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 시국에 굉장히 어울리는 블러셔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올마이띵스 트루 뷰티 글리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면서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을 때나 갑자기 퇴근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야 될때 사용하고 있는 글리터예요. 저는 요즘에 여기에 글리터를 잘안 올리고 애교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애교살에만 글리터를 잘 써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픽싱이 진짜 빠르게 돼요. 그리고 펄의 그 입자가요. 굉장히 뭔가 고운 거와 큰 거, 포인트 되는 큰 펄을 하나하나씩 박혀져 있으면서도 픽싱이 굉장히 잘 되고, 이 여기 눈 밑에 원래 이런 글리터 제품들이 여기 볼에 막 떨어지거든요? 픽싱 되면서?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정말 수분감 있게 픽싱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핑크 컬러를 발랐는데, 저는 이게 좋은 게 약간 금빛 도는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전둘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만약에 뭐 브라운 눈화장을 했을 땐이 금빛 컬러를 발라주고 있고요. 약간 핑크핑크한 오늘처럼 이런 핑크핑크한 화장을 했을 땐이 핑크 컬러를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쓱쓱쓱 살짝만 문지르면 이 눈두덩이에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펄이 연출되는 제품입니다. 올마이띵스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요즘 글리터 이것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글리터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애교살 없다. 진짜 내 얼굴 너무 밋밋해서 난 무조건 애교살로 좀 나의 그 밋밋한 얼굴을 채워줘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글리터 없이 못 사는 분들은 이 올마이띵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티룸 핸드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요즘에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피부라고 매일 영상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토피 피부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면서 습진이 한번 생기고 나서 만성 습진을 달고 사는 1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핸드크림 없으면 못 살고요. 집에 핸드크림 막 다섯, 여섯 개가 여기저기 널려 있을 정도로 핸드크림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핸드크림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티룸 핸드크림이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굉장히 맨날 걔한테 좋은 향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달달구리한 향이 나요. 물어봤더니 이 티룸 핸드크림이 스트로베리 향을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향수 싫어하는 분들도 주목하셔야 될게 이거 향 진짜 컬러마다 향다 좋고요.
그리고 바르고 나면 이 향이 은은하게 되게 지속이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내 피부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난 향수 안 뿌려도 원래 이런 냄새,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핸드크림이고요. 거기에 대비 이게 3,800원인가 그렇고요. 가격 정말 착하고요. 이게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좋다는 걸, 달달구리하다는 걸 인증을 하냐면, 저희 집 강아지 딸기가 이걸 다 물어 뜯어놨어요. 제 가방에서 뒤져가지고. 그만큼 향기가 달달구리하고 좋거든요. 저는 이거 분홍색, 이거 스트로베리 향이랑 지금 이거 플라워티 향,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하고 파랑 색깔, 그게 무슨 복숭아 향이었나? 그걸 사용을 해봤는데 복숭아 향은 쓰다가 좋아서 그냥 저희 엄마를 줬어요. 저처럼 요즘에도 코시국인 만큼 제가 계속 코시국 강조하고 있는데 손소독제 맨날 갖고 다니면서 잘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인데 거기에 막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그 손소독제까지 맨날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손이 미친 듯이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핸드크림을 꺼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갑이고요. 보습 효과 그만큼 좋고요. 정말 냄새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요. 티룸 핸드크림. 꼭 하반기에도 여러분들한테 뷰티 어워드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